Thank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시편은 모두 150편이죠. 150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다섯 권인 것처럼 시편도 다섯 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고요.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끝까지 150편까지인데요.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권은 이렇게 끝이 났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73, 74 그리고 75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의심이 생기죠. 오늘 성경 73편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었는데, 아니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더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4절에서는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5절에서는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의심이 생긴 거죠.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단단히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교회도 나오고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런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결국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시험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죠. 하루 이틀만 보고 악한 자가 형통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년, 100년을 보시면서 영혼을 보시면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서는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야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오늘 시편은 시험을 이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74편은 탄식의 기도인데요. 아마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쓰인 기도 같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언제까지 버리실 거냐고 묻고 11절에서는 다시 어찌하여 또 탄식합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은 안타깝게도 살아생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대를 이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 때 다니엘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느헤미야 역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70년 후에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75편을 기록한 아삽은 감사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런데 무슨 일로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중간에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을 하시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해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점점 더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띄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죠. 띄어봤자 벼룩이다. 악인들이 벼룩과 같은 것입니다. 띄어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아삽의 결론은 벼룩과 같은 날뛰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종종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강하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게 문제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다고 감사를 거치고 찬양을 거치면 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감사, 더욱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저희들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윗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예,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게 나쁠 때 더욱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성도의 찬양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부활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덤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담대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 401 이제 마지막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 남았는데 끝까지 이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경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새롭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용식 목사님 비전홀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아이들이 교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염려 없이 다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든 환경이 와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이 없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덤에 갇혀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비전홀 공사 진행 중인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공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한글학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굳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